부정행위 승부조작, 스포츠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도 보아도 되는 이 주작자기 행위들은 e스포츠판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해야겠지요. 현재도 많은 프로 선수들이 대회 중 부정행위나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게임을 한 것들이 밝혀져 커리어가 끝나거나 많은 유저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하스스톤 프로씬도 이러한 문제들에서 자유롭진 못했답니다. 지난 6년 동안 하스스톤 프로씬에서 어떤 주작행위들이 있었는지 돌아본다면 재밌을 것 같아서 유명했던 사건들을 몇 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온라인 대회에서 주작을 시도하다 걸린 선수들 특집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2014년도에 펼쳐진 드림핵 대회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2014년 7월 여름에 펼쳐진 드림핵은 하스스톤이 정식 출시된 이후 2만 5천 미화 달러를 상금으로 내건 거의 첫 번째 큰 공식 대회로서 많은 유저들과 프로 지망 플레이어들의 관심이 모아진 큰 대회였답니다. 플레이오프 때 총 16명의 선수들이 선정되어 치열한 경쟁 끝에 대회가 끝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이에 따라서 7월 16일 2014년 드림핵 대회 결승전 주인공이 정해졌었답니다. 그 두 선수 이름은 바로 RDU와 아마즈. 당시 RDU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일종의 언더독 선수였고, 아마즈는 과감한 플레이와 당시 약체라 평가받았던 사제 직업군을 대회에 들고 나온 인기 선수였지요. 이렇게 진행된 두 선수 간의 대회 중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답니다. 바로 경기 중계 화면에서 RDU 선수의 화면에 갑자기 여러 개의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RDU 선수는 로마니아 출신 선수입니다만은 로마니아어로 쓰여있던 메시지의 내용은 놀랍게도 상대방 아마즈 선수의 핸드에 있던 카드들의 종류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지요. 정확히는 그는 핸드에 장군과 사냥꾼의 징표를 가지고 있어 라는 메시지와 함께 Hi Mom 이라는 엄마에게 안녕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었지요. 이 메시지가 생방송에 송출되고 난 뒤 수분 뒤 하스스톤 커뮤니티들과 레딧이 발칵 뒤집어졌으며 부정행위가 일어났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했답니다.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RDU 선수의 친구창에 등록되어 있던 친구 중 몇 명이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던 상대방 선수 핸드를 그에게 인게임 메시지로 보낸 거였지요. 선수 본인이 이를 의도하거나 꾸미려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기에 RDU 선수가 따로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그가 드림핵 토너먼트를 우승하고 트로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또한 RDU 선수 본인의 이미지나 명예도 깎이게 된 하나의 크나큰 해프닝이었지요. 하지만 RDU 선수가 직접 꾸미진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올 사람들에 비하면 양반 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는 바로 2018년도 윈터 플레이오프입니다. 북미 쪽 월챔 플레이오프가 이루어지던 도중 APX Voi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프로플레이어가 기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앞선 경기를 마친 뒤 다음 직업의 매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갑자기 게임에 메시지 창을 켜서 메시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로 자신이 참가하고 있는 대회 관리자 중 한 명에게 질문을 보낸 것이었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바로 Do I play for hard fatigue in the warrior matchup? 이란 질문이었지요. 번역하자면 전사 매치업의 카운터로 하드 탈진덱을 사용할까? 라는 형식의 자신의 앞선 매치업에 어떠한 직업을 사용하는 게 좋겠냐라는 일종의 조언을 구하는 듯한 질문이었답니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공식 대회에서는 게임 외 사람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이점이 될 만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규칙에 위반되며 당시 챔피언십 룰북 7섹션 11번째 조항을 살펴본다면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구하는 행동을 금한다 라 적혀 있었기 때문에 APX Void 선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대회에서 실격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계정 영구밴까지 당하게 되며 프로로서의 커리어가 끝나게 되었답니다. 이후 다른 스트리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APX Void 선수는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그 순간 대회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너무나 대단해서 조금이라도 이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답니다. 와, 근데 부정행위를 한 건 둘째치고 왜 그런 질문을 그것도 자신이 참가하고 있는 대회 관리자에게 보낸 걸까요? 뭐 차라리 보낼 거라면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을 구하는 게 더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아무튼 이것 때문에 한동안 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었답니다. 세 번째로는 참 불명예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로 오게 되겠네요. 2017년도 초에 우리나라 하스스톤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와글와글 주작 사건.
아마도 이게 이 영상에서 가장 의도적으로 치러진 주작적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 11월에 블리자드는 한 가지의 공지를 올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유저가 직접 개최할 수 있는 소규모 대회인 와글와글 하스스톤을 우승한 상위 8명의 선수들에게 월챔 예선전이라고도 불리는 아시아 태평양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었지요. 이후 2017년 1월 13일경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유저가 올린 글에 의해서 하스스톤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답니다. 그 글은 바로 몇 명의 하스스톤 선수들이 와글와글 대회를 조작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지요. 훗날의 관점에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모든 사건의 발단은 류만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유저에게서 시작되었답니다. 2016년 12월 26일 신촌에서 진행된 와글와글 행사는 하스스톤 홈페이지 기준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적혀있었지만 실제로 신촌의 그 시간에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대회 결과 보고 사이트를 보자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던 대회가 완료된 상태로 블리자드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이 대회가 치러진 시각은 오전 6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시간이 아니지요. 이 대회는 실제로 이루어졌던 대회가 아니며 유만이라는 유저가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닉네임을 대진표에 무작위로 채워넣은 뒤 자신이 우승했다라는 결과를 허위로 조작해서 블리자드에게 전달한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2017년 1월 13일에 이뤄진 와글와글 행사에서는 7시에 예정되어 있던 대회가 별다른 공지 없이 1시간 일찍 6시에 펼쳐졌으며 대진표를 살펴본다면 유명 선수들은 서로 하위 라운드에서 만나지 않게 대진표가 짜여져 있었으며 게다가 대진표에 작성되어 있던 핸섬 가이 선수는 애초에 대회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진표 역시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해가지 못했답니다. 훗날 밝혀진 결과로는 이 대회는 실제로 치루어지긴 했지만 당시 사용되었던 대진표 작성 프로그램을 돌릴 때 서로 선수들의 자리를 섞는 랜덤 버튼을 까먹고 누르지 않고 게임을 진행했다라는 게 밝혀졌답니다. 이에 따라서 블리자드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결과로서는 류만 유저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라 판단하고 류만의 하스스톤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시켰으며 향후 하스스톤 프로신의 참가를 금하는 처벌을 내리게 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하스스톤 프로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던 꽤나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만은 뭐 언젠가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었답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대회는 최근에까지 있었던 대회 논란입니다만은 바로 2018년도 글로벌 게임즈에 참가했던 차이니즈 타이페이 대만 선수들의 방풀을 통한 주작작 행위가 밝혀졌던 사건이랍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어요. 9월 26일에 치러졌던 시조 패자 최종전에서 대만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블리즈컨 무대 진출을 확정지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한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답니다. 당시 경기를 진행하던 대만팀에서 이러한 대화 내용이 벌어졌었는데요. 번역해서 그대로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기다려 T시슴 AHQ 샥시 그거 버려짐 추적으로 리얼 어떻게 함? AHQ 로저 제가 봄 AHQ 샥시 내가 봤음 리얼 어떻게 봄? AHQ 샥시 초능력으로 봄 정상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했다면 절대 알 수 없는 상대방이 최적을 통해 정신지배 기술자를 버렸다는 사실을 초능력이라도 있는지 당당하게 팀원에게 전달하는 대만팀의 모습이었는데요. 초능력이라 얼버무리며 웃는 이 주작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확실한 이 대화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냐? 보통 하스스톤의 대회 생방송들은 방풀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상대 플레이어에게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딜레이, 즉 시간차를 두고 송출을 하는 편인데 당시 이 방송은 방송 딜레이가 15분으로 게임의 진행시간 자체가 길어지게 되자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생방송 화면을 통해 상대방의 핸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소위 말해 프로플레이어가 그것도 공식 대회에서 방풀을 한 거지요. 이에 끝나지 않고 대만팀은 이 주작적인 대화를 무려 그대로 통째로 유튜브에 올려버리게 된답니다. 와... 아니 차라리 방풀을 할 거면 그냥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넘어가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 대화가 포함된 대회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다 올린 대만팀은 당연히 방풀 사실을 바로 들키게 되었으며 블리자드는 본 글로벌 게임즈에서 즉각 대만팀을 실격시키고 상대팀이었던 싱가포르팀을 블리즈컨 본선으로 진출시켰지요. 이후 이 선수들은 글로벌 게임에서 실격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수개월 뒤 다른 하스스톤 공식 대회에 버젓이 출전하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질렀습니다. 에도 여전히 프로로서 대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보며 블리자드의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약한 게 아닌가라는 커뮤니티 내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었답니다.
AHQ 로저는 2019년 3월에 HCT 윈터 챔피언십을 우승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논란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지요. 뭐 방풀을 한 개 드러나고 처벌까지 받았는데 다른 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더라.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쨌든 간에 하스스톤의 프로신도 지난 6년 동안 여러가지 작고 크나큰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저는 하스 프로신이 부정행위 없는 투명하고 누구나가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공평한 경쟁의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그래야 노력하는 사람들이 허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재밌는 영상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매일 밤 티치에서 밤 8시에 하스스톤 생방송 진행하고 있으니 심심하시면 한번 놀러주세요. 밑주소에 디스코드 오시면 저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빠이.